지난 7월 26일 법사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수사 관련해서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거나 양심 선언이라거나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신 거를 봤습니다. 여전히 이 사안이 수사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? 개별 사안에서 제가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고발도 하신 사안들 아닙니까? 네, 그런 의견을 법사위에서 내셨길래. 아니요, 의견을 낸 게 아니라 그게 위원님은 제 답변만 보셨나 본데요. 앞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셨죠. 네. 그분은 안 보신 것 같네요. 네, 그 의견은 동일하신 거죠. 네. 제가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내란 말인가요? 알겠습니다. 총리님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. 아까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면 조금 더 주십시오. 아 예, 그래서 충분히 잘 들었고요. 그러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국토부는 그렇게 했는지를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을 한 2분 정도는 듣는 게 우리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일방적인 얘기를 우리 의원님과 제가 했고 이거를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그러면은 딴 쪽에 의견은 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좀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네, 2분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뭐 다 한 얘기 또 해요? 아니 1분. 1분 넘기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만 주시죠. 1분만. 예. 그래요? 넉 달 동안 주장을 했는데 노선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. 근데 외압에 대해서는 한 치의 근거 제기도 없었습니다. 제 장관 취임 전에 지금 용역사와 국토부 실무자 간에 이루어졌고요. 그 국토부 실무자는 인수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혜니 외압이니 몰고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. 대신 노선은 예타안, 그다음 대안, 그다음 민주당의 또 다른 보안 예타안 세 개를 다 놓고 전문가 검증을 하면 그 결론에 국토부는 선입관 없이 따르겠습니다. 네,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